이번에는 좀 재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소부장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고민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한번 속마음이 어떤지 제가 질문하는 속마음 토크 시간 가져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O,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O, X. 자,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일명 소부장 1.0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다. 몰랐으면 예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모르신 거잖아요. 몰랐다라기보다는요. 아니 소부장 대책을 총괄 기획한 설계자가 난 모르지만 일단 보고서는 쓰겠어. 뭐 이거 대충하지 몰라. 어. 하지만 내 할 일을 할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 1.0이 딱 발표된 직후에 와서 아 네. 본인은 1.0에 다녀와지 않았다는 거군요. 아니요. 1.0을 저희가 하고 정말 제가 진짜 일주일 바로 일주일 뒤에 이과에 왔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뭐 대책을 발표한 한 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왜요? 너무나 긴박하고 뭔가 이거는 뭔가 계속 진행되는 거지. 아 대책을 한번 발표했으니까 이제 뭘 이제 뭐 하고 이런 그쵸, 분위기가 대책은 한 달 정도 있다 금방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저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그만큼의 되게 중요성과 시급성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혼재되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접했을 때 그래서 아 이게 정말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생각도 하셨죠. 1년 후에도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내가 2.0까지 쓰고 있을 줄이요. 저희 실장님과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과 국장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신데 네. 이번에 2.0을 하시면서 내가 2.0까지 하냐고 근데 놀랍게도 1년 후에 네. 내가 3.0까지 하냐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루하루가 그렇게 막 진짜 버티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항상 경쟁력 일을 하면서 성과 점검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3개월, 그러니까 100일 됐을 때 한 번 점검했었고 6개월 한 번 했었고 9개월 한 번 했었고 1년 하는데 성과들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업들에서 이제 반응이 변화된 반응이 오고 아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네. 네, 그런 느낌들이 네, 서서히 네. 민사군만님은 X 하셨어요. 아, 네. 네. 저는 사실 1년 전에 그 안 계셨죠, 여기. 아, 여기는 없었는데 네. 제가 WTO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가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측에 양자 네.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요구를 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취재 열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다 특파원분들이 다 네. 현장에 오셔서 네. 취재를 많이 해 가셨어요. 네. WTO에서 깜짝 놀랄 만큼 그때 제네바에 계셨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기자분들도 오셔서 저희한테 막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시고 가실 정도로 아 이거는 정말 그 뭐 계층 구분 없이 이건 정말 그냥 모든 국민이 염원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 그래서 이렇게 큰 그래서, 그림으로 본인 네, 다 될 줄 아셨고 그런 중지 그러니까 뭐 각계 전문가들도 다 지혜를 주셨고 기업도 발빠르게 대응하셨고 정부도 정말 파로 대책 한 달 만에 내놓는 식으로 엄청 빠른 대응을 해왔다고 네. 생각을 해서 아 이건 정말 모두가 힘을 합친 그런 이슈다 성과가 안 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사무관님은 오. 저도 네. X. 아, X였어요. 네. 그래서 민사무관하고 민사무관님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외부자의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련한 업무를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약간 그 외부에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좀 비장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과는 다른 위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하는 이제 우리의 뭐 각오나 태도가 딴 때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계속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이번에 그 나온 그 예전에 8호 대책을 딱 봤을 때 1.0? 느낌이 1.0 지금 봤을 때 되게 파격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를 그 아우르는 모든 체계를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새로 만드는 듯한 느낌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속으로 우리가 칼을 갈고 있구나. 이게 정말 잘 되면 와신 상담에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뭔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본인이 책임지는 분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힘들 건 아니었습니다. 서 기자님도 저기 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오를 네. 했는데 이 소재 부품 장비가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맞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야지 네.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대책이라는 이제 나왔을 때 이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으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기술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은 지금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읽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지난 1년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셈이죠. 네. 두 번째 질문 너무 재밌는데요. 소부장 2.0 대책 발표 행사 취재 이런 걸 준비하면서 여기는 지금 어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약간 예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의외의 결과가. 이 팀장님 네. 한 100번쯤 생각해요. 100번쯤 생각하시 저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사무실에서 뭔가 아시겠죠. 아 그래서 너무 밤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한 3시 4시, 아니, 솔직히 4시 정도 지나 솔직히 공무원 준비하면서 네. 행시 준비할 때보다 네. 더 밤을 많이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공부할 때도 밤새보다 이럴 줄 몰랐죠. 네, 체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정신력이 혼미해질 때도 새벽 4시가 넘어가면 그럼요. 네, 5시가 넘어가고 그게 이제 몇 번 연달아서 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모시는 실장과 국장님이 너무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등 뒤에서 배터리를 빼고 싶었어요. 조금만 일하시라고. 네. 민사무관님은? 아, 오. 저는 이제 홍보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연락할 때가 정말 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재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기자분들도 그쵸. 많으셨고 그래서 맞아요. 전화통에 진짜 불이 난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그 전화를 되게 전화만 하루에 100통 넘게 한 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연락을 쉴새 없이 주고받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좀 아득해져서 아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무관님도 오. 아, 예, 저는 이 행사라는 게 참석자들도 챙겨야 되고 콘텐츠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무대 장치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여질지 그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미대생이 아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다못해 이제 무대 장치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사람은 어떻게 서야 되느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참석자분들은 또 이제 그 콘텐츠나 이런 거 본인이 말할 걸 상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에이,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소한 걸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챙기게 되니까 이제 뭐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에이,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무관님이 이렇게 통화하는 걸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지금 멘붕이구나. 그래도 저였다면 한번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네. 서 기자님 X. 예. 네.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뭐 할지를 정하는 게 전적으로 저의 결정에 달려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여서 꼭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내가 결정했으니까 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또 너무 짧았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를이. 네. 그 주변에 소부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붙잡아 놓고 소부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거나 또는 소부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간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서 기자님. 네, 저는 그 한참 작년에 뜨거웠을 시절에
유관순 열사. 네. 그 시점에도 제가 산업부를 출입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열심히 맞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뭐 일본은 어떻게 하고 막 그 뉴스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어떤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생각도 물론 존중하고 일본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 근데 제가 그때는 한참 또 위기 이런 것들이 진짜 위기로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반도체 산업 소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산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누구부터 피해를 볼 것 같냐 반문을 했죠.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 정말로 이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경제 위기로 번지고 하면 누구부터 피해를 볼 것 같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지금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기자로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약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죠. 네, 훌륭하십니다. 이 팀장님은? 저는 뭐 부정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 그러니까 탑저 동료들이나 네. 진짜 뭐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은 뭐 버럭. 네, 얘기가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내가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정말 성과가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민사부관님은? 저는 X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소부장에 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대부분 소재부품 장비는 알고들 계셨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은 사실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주변 분들이 다 좋아. 네, 저희 저희 가족분들도 네. 이렇게 이미 그 다 소재부품 장비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막 이번에 홍보 업무하면서 아이디어도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국민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싸움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사무관님은? 저는 저희 신랑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신랑이 이제 사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랑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로 이게 성과가 났다고 민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되게 날카롭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신랑하고 이제 저녁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과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이런 걸 보고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집에 가서 세상에 너무 훌륭한데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출입을 해보셨는데 저희 부를 혹시 한 번 더 출입할 의향이 있으시면 O 아니면 X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산업부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다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 산업부로 오겠다. 또 특히 소재품 장비 총괄 업무를 하겠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세모. X가 누구죠? 저. 아 네. 전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 말고 다른 거요. 공무원 해봤으니까. 아 그죠. 다른 것 때문에 해봤습니다. 네, 이 팀장님은? 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팀장님 오예요? 네. 오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저도 남편과 이걸 두고 얘기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참고로 부군도 같은 산업부에 계십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힘든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남편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산업부 온 이유가 있잖아. 네가 선택해서 온 거고 네가 기업에 일하고 싶어서 왔다며. 근데 이거는 엄청 큰 일이다. 소재부품 장비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회고 되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주더라고요. 뭔가 그냥 클리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의 장관님이시네. 장관 대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멘트가 네, 매일 불평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제가 산업부에 와서 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윤진 사무관님은 X. 저 세모를 세모요. 저도 그 이선혜 소위관님하고 비슷하게 이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과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그 일을 해본 게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고 싶은데
제가 하나 바라는 거는 이런 위기가 다시는 소재 부품 장비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평화로운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기자님은? 오. 네. 산업부 출입하면서 이 정도 이제 큰 이벤트를 경험하기는 네. 쉽지 않은 네.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산업부를 출입하거나 산업 분야를 또 취재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오인 게 아주 넓은 광대한 영역 중에 하나를 지금 해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영역들도 재밌는 분야들이 너무 많은 많죠. 거죠. 제 기준에서 네. 이제 봤을 때는. 최근을 예로 든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네. 큰 관심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백신이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연구 기술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굉장히 그것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거를 취재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실 것 같아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팟캐스트 산소통 듣고 계신데요. 소부장 2.0 행사 관련 뒷이야기는 오직 산소통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